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14.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삼국지 14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찾아왔고요. 아, 근데 좀 오프닝 멘트가 재미가 없었죠. 오프닝 멘트가 일단 뭐 그거는 그거고, 업데이트 소식에서 홍보 영상이 두 번째가 나왔죠. 근데 요거는 업데이트 된 소식을 알려주는 거라 딱히 이렇게 눈요기로 볼 만한 건 없어요. 아, 사실 그 오프닝 멘트 부담 때문에 막 자면서도 악몽을 꿔요. 막 악몽 꾸다가 깨면서 14! 막 이러면서 깨죠. 좀 오프닝 멘트 참신한 거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제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지금 여기 업데이트 된 걸 보시면은 이민족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역의 치안이 악화되면은 오환, 선비, 강, 산월, 남만 이런 이민족이 출현하고요. 막지 않으면 영유권을 상실해서 공백지가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 있어가지고 그 개성으로 뭐 이민족을 출현을 아예 안 시킬 수도 있고 이민족을 적군에 출현시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개성에 대해서는 캐릭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능력 개성 있죠? 능력 개성 가기 전에 일단 추가된 무장 일러스트 좀 봅시다. 지금 4명이 또 추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 장료 일러스트가 말이죠, 저희가 늘상 정말 많이 보아오던 그 녀석이죠. 조조하고 얼굴 똑같죠? 하필이면 또 조조가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염 똑같고 입 똑같이 생겼고 코 똑같고 뭐 이거 팔자주름도 똑같고요, 미간까지 똑같고 눈썹 모양 눈,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동일해요. 그냥 조조가 투구를 쓰면 장료예요. 갑자기 상치 14가 되면서 조조하고 장료가 쌍둥이가 됐는데, 그 다음에 감령, 아 정말 잘 뽑혔죠. 저는 상치 14에서는 주유가 짱 먹지 않을까, 주유가 일러스트가 워낙 좀 잘 나와서 주유가 짱 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감령이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잘 나왔어요. 조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어려워진 것 같죠? 강유도 뭐 매번 그대로인데 저는 13대가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너무 대장군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부장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성 보겠습니다. 요게 개성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냥 각 무장이 가지고 있는 특기죠. 그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게 각 무장이 자신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기고요. 그 다음에 장비 꺼 보면 이렇게 빨간 것도 있는데 이 빨간 건 안 좋은 거죠. 각 무장은 전투에서 유리하거나 뭐 내정에 도움이 되는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총 150가지 이상이고요. 퇴각 시에 기동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여러 부대에 포위되어도 포위 효과를 받지 않는 거 투장. 요게 이제 장비 건데 보시면 포위되어도 그 효과를 받지 않는 거 삼국지 13에도 있었죠. 그 위명에 보면은 만부부당 계열에서 일기 당천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지금 13대도 그 위명이 효과가 4개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그 빨간색 그거죠, 장비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보시면은 무장의 개성과 그 효과의 예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탐욕, 자신의 복록이 증가하고요. 악명, 자기 부대의 점령 범위 확대에 필요한 병사가 증가한다. 디버프들이죠. 이런 빨간 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 것들은 이제 고유의 전법이라고 했죠. 굉장히 좋은 것들. 그 중에서 이 비장 보시면은 또 여포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ZOC, 지형 ZOC 무신데 요게 지난번 제가 삼국지 14 영상 찍었을 때 이걸 무시하는 게 그대로 나왔어요. 아, 신중하지 못해. 와, 요 뭐 막 움직여 여포는. 야, 너 혼자 그렇게 막 움직이냐. ZOC라는 게 이동을 하다가 적을 만나면은 효과가 되게 감소하죠. 이게 싸우면서 이동하는 효과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품 맹덕신서. 근데 다 이게 재탕이에요. 일러스트가 충성도 올리거나 능력 상승시키고요. 적도만데 조금 한글 번역하면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항상 빨간 당나귀가 되죠. 하루 천리마를 달렸다, 빨간 당나귀. 시나리오도 공개가 됐는데 7개가 공개가 됐어요. 7개가 이제 기본이란 얘기죠. 7개가 기본이라는 건 나머지는 다 DLC로 팔아먹겠다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뭐 황건의 난, 반동탁, 군웅화 일고, 관도대전, 삼고초려, 한중쟁탈, 출사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개발되는 걸 봐서는 각자의 취향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다음 소식이 나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칠게요.